말씀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옷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라코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아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코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또 찾은 적 시작. 네. 참 날씨가 오늘 너무 화창하나 4월입니다. 오늘 이런 화창한 날에 우리 영혼도 화창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모 일간지에 이런 제목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그는 지금 별의 순간이 보일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죠. 내년 초에 한국에서 있을 대통령 선거에 그 차기 대통령감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판을 듣는 어떤 그 인물에 대해 한 정치가가 한 말이죠.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별의 순간이 아마 보일 거다. 여러분들이 별의 순간이란 말은 사실은 이게 독일 말이었습니다. 슈텔은 슈툰테라고 하는 그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운명적인 순간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을 말할 때 별의 순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누구나 별의 순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겸손하신 겁니까? 아니면 욕심이 없으신 겁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별의 순간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별의 순간이 아니라 별이 되기를 원하죠. 별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한국의 그 안재종이라는 시인이 이런 별이 되고 싶다라는 시를 썼는데 그 초입 부분입니다. 별이 되고 싶다. 죽어서 별이 돼요? No. 살아서 별이 되고 싶다. 언제나 너의 눈에 잘 띄는 밝고 아름다운 별이 되고 싶다. 별이 되고 싶다. 죽어서도 별이 되고 싶다. 우리 마음이네요. 언제나 너의 모습 지켜주는 크고 영롱한 별이 되고 싶다. 다 같이 별이 되고 싶다. 네. 우리가 말하는 별은 세상이 주는 그런 별이 아닙니다. 허망한 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별의 순간을 붙잡기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별이 되기를 원하고 아니 솔직히 말합시다. 별이 우리에게 절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죠. 이거 제가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세요.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예,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별의 순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꼭 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죽어서도 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이 되고 싶은 마음. 미래에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결정짓는 그때에 참으로 귀중한 값진 존재로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싶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놓지 말아야 될 영적인 비결을 잡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어서 함께 나누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세리들이, 죄인들이 주님께 또 늘 그러하듯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몰려드는 세리와 죄인들을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광경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령 예를 든다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주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싸늘하다 못해 비방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경멸까지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보니 말씀하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주 그들이 볼 때 죄인들과 얘기를 하고 세리들과 말씀을 나누고 식사하는 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꼴불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왜 예수는 저런 사람들과 만나는가, 왜 예수는 저런 사람들과 밥 먹는가,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듣다가 오늘날, 오늘 2021년 오늘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부정한 자들과 소셜 디스턴싱 해라. 저 부정한 자들과 거리두기를 하라. 왜 가까이 지내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알았어요. 아, 2000년 전에 벌써 소셜 디스턴싱은, 사회 거리두기는 그때부터 있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사회적 거리두기 2000년 전에 당시에 그 내용이 참 우리의 흥미롭고 눈길을 끕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정죄함, 비방이 얼마나 크게 잘못됐는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머무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입을 열어서 말씀을 여셨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자, 본문의 비유를 통해 그들에게는 깨달음을 주고 왜 그 당시에 소외 계층이라고 말하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이 그토록 지대하게 쏟아지고 있고 관심을 갖는지, 그 핵심을,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비유를 깨달으실 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별의 순간, 별을 잡으실 수 있는, 별이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비유가 원래는 세 가지죠. 이름하여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코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죠.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앞에 두 가지, 잃은 양의 양과 잃은 드라코마의 비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죠.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목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당황한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99마리 양을 들판에다 두고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결국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습니다.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6절에 보세요.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오늘 이것이 결론이죠. 그리고는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와 아주 흡사한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데 이런 드라코마의 비유입니다. 열 드라코마, 드라코마는 화폐단이죠. 열 드라코마 은전입니다. 은으로 된 동전이죠. 이 은전을 가진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인은 너무 당황했고 그래서 찾겠다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전심을 다해 빗자루로 쓸고 쓸면서 찾는 그 장면, 결국 찾았습니다. 아멘.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과 벗과 이웃을 초대해서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감을 잡고 있어요.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코모나 영혼을 이기게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면 아멘. 자, 도대체 이 짧은 비유를, 짤막한 비유를 통해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 먼 세월을 뛰어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별의 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별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영적 해답을 뭐라고 주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발견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숫자 개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전폭적인 최대한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신다. 무엇 때문에? 다 같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 시작. 잃어버린 영혼 하나. 잃어버린 양의 이 비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전폭적으로 모든 걸 쏟아붓는 이 목자의 비유를 지금 우리가 듣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2000년 당시에 그곳에서 직접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야,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하고 무릎을 쳤을까요? 아니면 깊이 공감했다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감동에 젖었을까요? 모름지기는 몰라도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아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런 말이, 저런 일에 있을 수 있지? 하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유인즉슨 4절에 있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 양을 어디다 두고? 들에다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느냐? 여기 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겠다고 99마리 양 들에 두고 그 자리를 뜰 목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99마리 양은 어쩌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생뚱맞다고 하는 표정을 지었을 것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비유를 말하는 의도가 뭐냐 하고 의구심마저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을 다루기 위해서 거침돌 되는 것은 이미 치고 지나갑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야, 99마리 양을 무책임하게 들판에 두고 떠나는 목자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안 계시다면 아멘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상식으로도 안 되는 얘기죠. 분명히 99마리가 절벽도 아니고 안전한 들에 누군가에 의해서 보호되게 만들어 놓고 떠났다는 것은 이건 기본적으로 전제된 겁니다. 단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이 이와 같고 전폭적이고 이와 같이 대단하고 이와 같이 일방적이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거 이미 알고 계신 줄을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러면 여하튼 간에 당시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이상해하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을, 그 얼굴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못 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의아스러운 사람들에게 그 이해를 돕고자 하나의 비유를 더 꺼내 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잃은 드라코모의 비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8절에 봅시다. 어느 여자가 열 드라코모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드라코모나는 이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주화였죠. 은화입니다. 은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는 이 드라코모도 함께 사용됐죠. 그런데 노동자가, 하루 건강한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품삯을 우리가 한 드라코마 이렇게 그 당시에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드라코마 열을 가진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당황했습니다. 어디 있지?
하고 막 찾고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찾은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였다고, 얼마 동안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나요?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니까 충분히 긴 시간이었으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합시다.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도록 찾는 그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하루였는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무언가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에게 단 1분일지라도 그 시간은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것이 하루였다, 몇 시간이었다, 아니면 며칠이었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참으로 답답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동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 찾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나요?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커머를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즉 잔치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분들이라서 당연하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저는 이 비유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아닙니까? 너무 뜻밖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잃어버린 것은 고작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은 하나였는데 그 은 한 전 하나를 찾았다고 해서 아무리 기쁘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러 잔치를 벌였으면 그 한 드라코머가 남았겠나요? 당연히 없어졌을 거예요. 경비로. 그 정도가 아니요. 분명히 남은 아홉 개 드라코머까지 다 썼을 거예요. 이거 철저한 손해죠. 이거 철저한 손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드라커머를 잊어버렸을 때 충분한 시간을 찾았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루를 집어넣어서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4일이 됐다면 여러분들 그때 그거 하나 벌겠다고 며칠을 소비하느니 나가서 일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계산상 다 같이 계산상 손해가 막급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을 때 사람들은 아니 저런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 저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쓸데없는 짓을 했어. 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짓이야 라고 피식 웃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주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상당히 공격적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반응이 더 심했겠죠. 야, 예수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네. 나 이런 사람과 뭐 말할 가치도 없네 하고 흥 하고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든 간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겠다고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나가는 길을 나선 목자나 열 드라커머 중에서 하나 잊어버렸다고 그게 수많은 시간이 될지 또 모르는 그 공룡을 쏟아먹고 찾은 후에는 그 돈 다 들여서 잔치를 벌이는 여인이나 대동소이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다 같이 똑같다. 시작. 똑같다.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데칼코마니입니다. 두 사람의 이 행동과 생각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비유는 결국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나 드라코마 비유나 벌려놓긴 두 개를 벌려놨는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인 겁니다. 하나인 겁니다. 드러내고 싶은 강조점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3절을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비유로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할 때 이 비유가 this parable 단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비유가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3개. 그러면 사실은 주님께서 이 비유들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복수가 돼야 되는데 원문에도 단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할 때 단수 복수 잘 몰라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도적인 거죠. 비록
비유가 세 가지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 것처럼 단수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동일한 형식의 같은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한 가지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제도 하나고 핵심도 하나고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도 단 하나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요? 하나가 뭘까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말을 바꿔볼게요. 다시 부연 설명 될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목자와 여인은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과 자신의 남은 것까지 아낌없이 쏟아볼까요? 하나요. 영혼이 그만큼 무겁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잃어버린 것 같은 나의 영혼이 잃어버려지는 나의 영혼이 잃어버렸던 나의 영혼이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 귀중하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셈법을 몰랐군요. 여러분들 이 목자 여인 셈 잘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미련하다고요? 미련하지 않습니다. 오늘 목자와 여인들이 바라보는 것은 셈법을 몰라서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가 전체에 맞먹는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그의 마음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에게 한 마리 양, 여인에게 한 드라코마는 세상 그 목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의 도로 찾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우주의 어떤 셈법도 내려놓겠다. 숫자의 계명도 내려놓겠다. 아랑곳하지 않겠다. 내가 부을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해서 나는 반드시 그 영혼을 건져내겠다. 여러분들 이 간단하지만 확실한 진리가 오늘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를 쫑긋거리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은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은 후에는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을 때도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찾은 후에도 숫자 개념이 없으시네. 산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포기해버리신 거예요. 숫자 개념이 없으시니까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한 드라코마 잃었다가 찾았다고 그걸 다 쓰면서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 하나님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나 어떤 문학작품이나 시에서 발견될 수 없는 가장 절박함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 바로 나였다면, 내가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 내가 어떤 영혼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고맙고 감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큰 기쁨,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음이 이 비유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별의 순간을 잡고 싶다면, 별이 되고 싶다면 이 의식부터 마음에다가 다시 한번 십자가로 박으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한 존재고 복음 하나에 한 영혼에 외치는 외침이 그렇게 중요하다.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누가 보면 19장에도 보니까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가 구원받을 때 참 그 장면도 감격스럽지 않아요? 뽕나무로 올라갔던 그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요.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계속 외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이거였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겠노라.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나는 결단껏 찾아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리라. 10절에 볼 한번 주목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얼마나 크고 값지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놓을 만큼 얼마나 위대한지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영혼 하나가,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 하나가 돌아오고 나면, 영혼이 하나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고 나면 이것이 천사들이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막 춤추고 난리 날 큰 기쁨이 일어날 그런 다 같이 우주적 사건이다. 시작. 우주적 사건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예배에 함께 하시는 이 순간 나는 우연히 앉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경천동지할 만한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감동이 안 오고 모르겠지만 그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일생이 그저 그 모든 파노라마 같이 쫙 일순간 펼쳐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기뻐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컸을지가 우리에게 아주 100%, 1000%, 1만% 이상 가슴에 와닿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우주적인 사건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 매주일 시간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안겨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당신의 영혼이 우주적인 가치 그 자체입니다. 시작. 당신의 영혼은 우주적 가치 그 자체입니다. 정말 자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 문필가 중에 함석헌이라는 분 다 아마 이런 이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함석헌 선생이 얼굴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참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뭐 하려고 왔나? 얼굴 하나 보려고 왔지. 세상에 나돌아다니는 찌그러진 얼굴, 근심 많은 얼굴, 남을 괴롭게 하는 얼굴, 별의별 얼굴이 다 있는데 참 평화로운 얼굴은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다 같이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시작. 없단 말이냐. 여러분들 이 얼굴만 보면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이 얼굴만 보면 그냥 둥실둥실 기쁨이 나오고, 이 얼굴만 보면은 모든 아픔도 사라지는 그 얼굴, 세상에 없단 말이냐고 반문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있습니다. 누구의 얼굴이냐고요? 제 얼굴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일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얼굴은 누구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우리 예수님의 얼굴. 저 예수님의 얼굴이 그래요. 그 얼굴이, 제가 이거 보면 파워폰을 잡았더니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너무 잘생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생긴 걸 찾아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도 편견이야. 본 적이 없으니 이왕이면 멋있는 얼굴을 좋을 것 같아서 올려놨어요. 자, 저 예수님 얼굴, 그토록 보고 싶은 얼굴, 저 얼굴에는 온갖 시림이 사라지고 온갖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저 얼굴은 누구를 향하느냐? 바로 나, 여러분, 우리를 향합니다. 땀 흘려 애타게 잃어버린 드라콘을 찾는 여인의 얼굴이 곧 예수님의 얼굴이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 찾고 찾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4절에 보니까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찾도록 찾으란 말, 한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헤오스 휴레 아우토란 말입니다. 이 뭡니까, 헤오스 휴레 아우토란 말은 이거예요. 찾을 때까지란 뜻이에요.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99마리를 두고 길에 놔뒀던 목자는 그 한 마리가 찾을 때까지가 10년 걸릴지 100년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뭐 우리가 한이 그러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섭다고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 죄송한데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그보다 더 독하신 분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나를. 그러니까 멀리 멀리 가면 얻어맞고 돌아오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자진 신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니지 않겠느냐? 이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포리마이란 뭡니까? 포리오마이란 말인데 포리오마이란 말은 그냥 한번 나가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계속해서 나가다 포리오마이.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 앞에 미리 자진 신고하시면서 항복하실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셈법이 그런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린 양을 잡으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밧줄 묶어가지고 너희 녀석 오늘 집에 가면 아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어깨에다가 메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은 다 어깨, 주님 어깨에 빌어서 여기다 한번 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 안 나시면 오늘 꿈속에서 꼭 옛날 과거를 한번 회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은 즉 어깨에 메웠다, 즐거이 어깨에 메웠다 하는 이 목가적인 표현은요, 이 똑같은 비유를 담은 마태복음 18장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 오늘 15장에만 나와요. 그러면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목동들이 진짜로 양을 잃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찾게 되면은 그 양이 찾았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으니까 목자가 어쩔 수 없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런 실제의 사건, 경우가 많아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셨다고 하는데, 근데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니까 아, 이 녀석 힘들었구나. 내가 이거 끌고 가려면 데리고 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편리한 이동을 위해서 메고 왔다는 그 정도일까요? 어느 주석가에 유대 풍습에 정통한 에레미야스의 그 주석대로 그럴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한 이동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목자가 기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자의 즐거움이 이 정도 컸다고 하는, 다 같이 저를 보세요. 목자의 즐거움이 이 정도로 크다.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이런 영혼을 찾았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위엄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 이런 영혼 너무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고 어깨에다 메고 즐겁게 돌아오는 그 마음의 표현, 마음의 표출을 이렇게 누가가 그린 거죠. 그 당시에 실제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영혼의 그 귀중함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동일한 말씀 있죠? 그토록 멸망하기 원했던 니느웨 성이 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요나가 답답해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성읍,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은 저 영혼은 멸망당해야 되고 말하는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어찌하든 살리고 구원받아 같이 기쁨을 누리기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머물고 하나님의 기도가 거기 머물고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머문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숫자 셈법에 너무 밝았어요. 너무너무 지대하게 밝았어요. 무서울이 많지 두뇌회전이 빨랐어요.
그러나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이제 주님을 닮아갑시다. 셈법 내려놓고 머리 회전 내려놓고 마음만 열어놓고 내 이 심장에서부터 한 영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드라코마 같은 존재이다. 언뜻 보면 아주 평범한 존재이다. 그런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한 드라코마 없이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하나의 영혼이 우리 교회에 없다면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 아주 심하게 말하면 존재 의미가, 존재의 빛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이 드라코마 비유에서 아주 재미난 흥미로운 그 계시적인 진실이 담겨져 있어요. 도대체 그 여인이, 한 드라코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한 드라코마의 동전의 가치가 얼마나 그렇게 크길래 간절히 찾고 찾았을까? 쓸고 쓸었을까? 늦은 밤까지 온 수건을 쏟아부었을까? 그리고도 모자라서 찾고 나니까 큰 잔치를 벌였을까?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때 여러분들, 그 여인에게는 지금 몇 개의 드라코마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 10개의 드라코마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주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딱 입을 떼는 순간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 주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금방 알아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결혼하기 전에 신랑 될 사람이, 남자가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평생 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사랑하겠다고 하는 증표로 열 드라코마를 줍니다. 실제적으로 열 드라코마를 주면 신부는 그 열 드라코마를 갖고 줄로 꿰어서 머리를 장식하거나 목에 거는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저런 모양이죠. 저거를 나같이 세메디, 시작, 세메디, 세메디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지 않아요? 10개 드라코마를 줄로 꿰어가지고 목에 걸거나 머리 위에고 결혼하는 날에도 자랑스럽게 장식품으로 하고 나왔어요. 그 세메디는 한 세트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비어도 가치가 이미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그건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치욕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때 순간 한국 속담이 떠오르더라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풀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드라코마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저거 세메디 얘기하고 있는 것이네 라고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한 개의 드라코마는 고작 하루 품삯 동전의 가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화폐의 가치로가 아니라 세메디가 만들어질 순간에는 화폐 가치가 아니라 사랑의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면 내가 남편이 나에게 주었던 그 사랑을 내가 분실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거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우연히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 찾겠다고 지금 밤새도록이 될지 이틀이 될지 열흘이 될지 모를 그 시간 동안에 이건 돈과 상관없습니다.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은 후에는 얼마나 기뻤던지 이웃들을 초청해서 내가 찾았다고, 세메디를 찾았다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 벌이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언뜻 보면은 평범한 하나의 드라코마에 불과하지만 그 드라코마 하나가 없어짐으로 전체의 세메디의 가치가 상실된다. 그 화폐의 가치 이상의 사랑의 언약이 가치가 손실된다.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현명하신 분들이니까
여기서 잃어버린 드라코마는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우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 대답하면 100% 우리죠. 우리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드라코마가 바로 남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드라코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드라코마가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별의 순간이 된다고요? 별의 순간을 붙잡는다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순간을 붙잡는다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세메디의 한이 없으면 안 될 귀중한 드라코마,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드라코마가 됐다는 사실, 이거 하나 놓치고 나면 내가 무슨 믿음을 동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믿음이 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거기서부터요 별은 되는 겁니다. 별의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천국의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멋진 인생을 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첩경, 바로 첫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너와 나 이웃마저 한 드라크마가 없다면 위대한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죠. 이것이 오늘 이 드라코마의 비유에 주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소중함이 공동체 전체의 소중함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 존립을 가늠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서 매사에 경고망동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가 없죠. 내 하나가 잘못하고 나면 아름다운 교라고 하는 이 세메디가 전체가 무너지는 건데, 내 하나가 잘못되고 나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주적인 사건, 이 우주적인 세메디가 무너지는 건데 경거망동 할 수 없죠. 그 경거망동 중에 이런 경거망동은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한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대. 내가 그렇게 귀중한 줄 몰랐네. 아름다운 게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지사님들, 온 성도, 당연히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들으시오.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옳시다. 앞으로 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치를 알았다면 똑바로들 행동하십시오. 나를 만날 때는 그저 우주의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하셔야 될 줄 나는 믿어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까? 이런 엉뚱한 발상, 이런 무례함, 이런 망령내생각, 이런 근거노망과 객기지 가지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전체 퍼즐을 완성하는 한 조각이 내가, 바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는 아멘은 강요 안 합니다. 저는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아주 선한 의무와 선한 권리를 기쁘게 지고 나가는,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그런 멋진 여러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사리 목자가 있고 동료 양들이 있는 들과 울타리를 어떤 경우에도 우린 떠나지 않겠다. 이런 다짐들이 서로 간에 언약적으로 맺어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나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울타리를 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보다는 더욱 진지한 영혼이 되는 거죠. 더 이상 다 같이 더 이상 내 영혼 앞에는 잃어버린이란 수식어가 붙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한 번이면 족하다.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찾아주셨잖아요. 그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단 어제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이면 족하다. 더 이상 잃어버린 영혼은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를 강조하고 막 하다 보면 참 세상이 삭막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욜로? 욜로, 욜로. 예. You only live once. 야, 뭐 이 단어 최근에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이거 뭐 한국에서 만든 단어는 아닌데 You only live once니까 뭐예요? 인생은 단 한 번. 참 멋있는 말 아니에요? 인생은 두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옛날에 우리 할머님들 있잖아요. 노세 노세 거기까지만. 늙어지면 못 논대요. 뭐 그런 뜻인가? 하여튼 욜로라는 말이 이게 유행하고 욜로족, 욜로 라이프 한동안 인생 정말 인생은 욜로야. 어? 내가 없는데 내 밥그릇에 지금 비었는데 무슨 인생 남의 인생이 있어? 내가 일단 잘 살아야 돼. 왜? 인생은 한 번이니까. 어? 딱 한 번 쥐어잡고 나는 그냥 끝까지 갈래. 그래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현재를 즐기자, 내일은 몰라 오늘 즐기자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한동안 욜로족 참 유행했어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욜로란 말이 부정적으로 아 인생은 한 번이니까 나만 왜 살아야 돼 라고만 이게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나면 그런 욜로족이 된다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갈까요? 오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위하여 찾아 나서는 목자와 여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욜로를 욜로의 인생관과 같은 만나는 그 접촉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나면 욜로라고 하는 이 인생관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와 나와 유기적인 관계가 이 욜로라는 단어는 없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관두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뭔가 기분 나쁘면 교회도 끝, 복음 끝, 예수 끝. 왜? 나는 귀중하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고집스러운 분들이 난 그래도 욜로 할래. 왜?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왕 욜로가 되시려면, 굳이 욜로를 쫓고 싶으시다면 그래 맞다, 인생은 단 한 번이야, 한 번뿐이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더욱 영적이어야 해. 한 번이니까 더 신령하게 살아야 해. 한 번이니까 한 영혼이라 더 건져서 그날 주님 앞에 내가 더 칭찬받아야 해. 나는 황골탈퇴한 거듭난 욜로가 되시면 참으로 복된 욜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에게 오직 너밖에 없어, 너만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원하면 그것이 기쁨이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 드라코마 때문에 울고 있을 아홉 드라코마의 그 가슴을 기억하라. 그 잃어버린 한 드라코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며칠 잠도 못 자고 금식하면서 찾고 참을 찾는 여인의 그 가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그래서요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부모, 나의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내 자녀들,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 앞에 그날에 함께 영광의 날에 가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낙이 되겠는가? 나는 그걸 위해서라면 오늘 기도하고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리라. 그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바울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별이 되실 분들입니다. 별의 순간을 붙잡으실 분들입니다. 아니 이미 별의 순간을 붙잡으신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그 영적인 별의 순간 그걸 잡고 매일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적어도 내 마음의 밑바탕에, 내 영혼의 밑바탕 안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새겨야 할 아주 귀중한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샘포까지 내려놓으시고 전폭적이다, 일방적인 그 하나님이 계시다. 그 잃어버린 영혼은 그분이 향하는 그 방향은 남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드라코마가 없다면 궁극적으로 공동체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빛을 발할 터이니 그러므로 소속된
한 드라크마,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저를 위시해서 모든 한 드라크마 드라크마들이 공동체와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은혜의 공동체 세메디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더욱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